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아니 저기에 써도 돼요? 나 저는 저기다 써요. 왜냐면 수첩에 쓰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니 저 그냥 문 아니에요? 아,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뭐. 네. 이렇게. 이런 건 없잖아. 이제 똑같은 거. 이승환 회원님하고 하루 바꿔 살아도 별로 없어. 저 옥탑방에 많이 살아봤어. 아, 그래? 그래요? 아이고. 이쁘지? 이거 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저래, 아침 저녁. 누구한테? 그냥 제가, 왜 고소영 씨도 저를 하루에 108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벽에다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고소영 씨가요? 네. 종교적 행동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대박. 영상의 시간 같은. 예, 네, 그런 거예요. 네. 절이라는 행위를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는 다 저 자신을 항상 이렇게 돌아보기 위한 저의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하고 저희 조상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고 그분들을 다 모아서 또 그분들한테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뭐 잘못한 걸 또 되뇌이기도 하고 대화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죄 안 짓고 성스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매일 해요. 근데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가자. 가입시다.